2023년 추수감사절 캠프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뉴욕에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보스턴에 만들었고요. 올해 만든 뉴욕 캠프는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SSAT 클래스 반이 있고요. 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SAT 클래스 반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반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호텔에서 이제 머물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뉴욕은 저희가 매우 잘 알고 있죠. 저희 지사장님이 이제 계시는 곳도 이제 뉴욕이라서 이번 캠프에 저희 지사장님이 이제 주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와 같이 캠프해 본 적도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또 시차 적응하랴 또 뭐하랴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학생들 공부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하면서 학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뉴욕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은 이제 보통 뭐 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참가하고요. 또 주니어 보딩 스쿨 9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SAT 반 같은 경우에는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클래스를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실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녁 시간에는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캠프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0일 정도로 나와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안전인데 저희가 뉴욕이지만은 뭐 맨하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뭐 JFK 공항에서 멀진 않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하고 롱아일랜드는 뭐 치안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JFK 공항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픽업 서비스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을 픽업하게 됩니다. 텍사스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곳도 이제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보딩 스쿨을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갈 곳이 없거나 한국 가기에는 좀 힘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통 저희에게 와서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다 친해져요. 친해져서 나중에 겨울방학에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SAT 반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 또한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좀더 서로 간에 응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학교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환경의 학교, 또 다른 학생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타임테이블을 잠깐 표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AT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주니어 보딩 스쿨 학생들이겠죠. 이 이제 참가하고요. SAT 반 같은 경우에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참가하는데 보통 10학년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 인원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14명 이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늦게 참가하는 학생들, 뭐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참가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바꾸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포함 내역 같은 경우에는 숙소하고요, 수업료, 그리고 식사,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불포함 내역 같은 경우는 용돈이나 픽업비용, 이런 부분이 이제 불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루 일과표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아침 7시에 이제 학생들이 기상해요. 그리고 8시에 아침을 먹는데,
학생들이 호텔에서 이제 일어날 테니까 호텔식을 먹게 되고 9시부터 이제 13시까지니까 총 4시간의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4시간 수업 끝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배가 출출할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식사 끝난 후에는 다시 또 그룹 수업으로 헤쳐 모여서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복습 또는 이제 매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개인 시간을 가져요. 뭐 숙제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온라인 스쿨로 프로젝트 하는 학생들도 있고 22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위생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취침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시 30분서부터 이제 7시까지는 이제 취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늦게 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 관리를 할 거고요. 전체 일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7일부터 26일까지인데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18일이나 20일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한테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알차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미리 여러분에게 이제 선보이는 겁니다. 또 선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보딩스쿨 이제 떠날 때 항공권 구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겨울방학에 들어오는 것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데 겨울방학 3주 전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한국에 온다? 이거는 조금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저희와 같이 캠프하고 그리고 겨울방학에 집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외에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또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